어느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공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공들이 모여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배구공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는 그렇게 매일 따귀를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주 짝짝 소리가 나도록 손바닥으로 따귀를 얻어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구공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 말도 마. 나는 발로 매일 걷어차이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탁구공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걱으로 얻어맞아. 아주 주걱으로 그냥 때로 깎고 돌리고 그냥 정신없이 두드려 맞는데 아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랬더니 테니스공이 말하기를 나는 더큰 주걱으로 맞아. 때로는 흙에도 서 맞고 때로는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털이 어떤 때는 다 빠져나갈 때도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조용히 해. 야구공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방망이로 두드려 맞아.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실밥이 다 튕겨나가고 내장이 다 흘러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옆에서 힘없는 눈동자로 앉아 있었던 골프공이 뭐라고 말하니까 다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신세 타령을 할 만한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다에 나가면 끝없이 파도가 크고 작게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파도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우리를 끝없이 난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굉장히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죠.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만은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전쟁 소리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폭염이 막 와가지고서 물이 모자라고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농촌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을 TV로 봤는데 아, 좀 있으니까 또 장마가 져가지고서 뭐 집들이 휩쓸려 가고 말이죠. 물이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하는 그런 게좀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먹거리에 대해서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무역과 관광 피해가 몇조 원에 이르게 되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고 미국마저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한미 FTA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조국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링깃이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여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주말에도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 또 가정의 경제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염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도 있고 참 깨닫는 은혜도 있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호흡처럼 따라다니며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모든 면역체계를 약하게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은 정신세계까지 파괴하면서 우울증에 오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자꾸 떨쳐버려라,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부정적인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고 염려와 근심을 늘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보다 못해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면은 자기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내몬다고 더 열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염려와 근심이 팽대한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근심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근심은 아주 긍정적인 유익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에 근심도 두 종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주 유익한 것에 링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라는 것에 링크가 되어 있고 이 회개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과 링크되어 있다.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자살 사이트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울이 왜 이 내용을 적었는지 살펴봐야 돼. 지금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 파가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 쪽파, 양파 뭐 이렇게 뭐 그냥 성찬식 하는 문제에도 성찬을 하는데 술을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술 취하는 인간이 없나 세상 문제를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나 또 성적인 문제까지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성령의 은사들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 은사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요. 은사를 가지고 막 서로 막 자랑하고 말이죠. 예.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됐다. 이렇게 고전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전,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게 나가겠어요?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바로잡아야 되니까 불편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때로는 후회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에 지금 있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 했는데 하여튼 바울이 가는 곳에는 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밖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러나 6절을 보세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뭄에 소나기가 오듯이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로 옮겨가게 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도록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한 세 가지 정도 옆에 링크가 있어요. 첫째는 변명, 둘째는 무시, 셋째는 회개. 첫째가 뭐라고요? 근데 2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괜히 빨리 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1부는 너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옆에 링크가 세 개 붙어있는데 첫째는 변명, 둘째는 무시, 세 번째는 회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올라오는데 자꾸 변명을 해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래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어. 둘째는 아예 무시해버려.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클릭을 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들은 반응을 했느냐.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은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진리를 더욱 생각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서 이 근심이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진리를 더욱 갈구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쪽으로 역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 같아요. 어떤 청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주 이 청년은 세상에서도 좀 출세하고 벌써 청년인데 집도 사놓고 노후 저축도 다 들어놓고 게다가 투자도 잘했는지 뭐 하여튼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데도 인생에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게 인생인가? 허무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 영생에 대한 고민,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 건 이 문제거든요. 이 청년은 정말 기특한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참 젊은이가 이렇게 했다는 기특하잖아요. 물론 조금 질문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선입견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럼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벌써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아, 또 이 청년 얘기하는 거. 어우, 제가 웬만한 거 다 지켰어요. 이것저것 다 지키고 살아요. 역시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니까 아, 그래도 반듯하게 산 청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결과가 뭐예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엄밀히 봐요. 이 청년 속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고 갈증도 있었고 그것을 근심하며 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율법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더 큰 근심의 뿌리가 있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은 지켜내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탐심, 물질이 거의 하나님보다 우상화되어 있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삶을 얻는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했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주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길을 가고 더 많은 근심 속으로 갔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얼마나 많은 근심으로 여러분은 찔림을 받고 영혼에 피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웬만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에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내가 지금 너무 기쁜 것은 너희들한테 내가 근심 덩어리를 줘서 너희가 근심 속에 있게 한 그런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근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가지고 에너지가 되어서 옆에 링크되어 있는 회개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조금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는 것도 막 상처를 치료한다. 상처의 치료. 뭐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근데 여러분, 좀 예수 믿으면 상처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 예? 아니,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니,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처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거든요. 주님은 내가 널 위해서 찔림 받았거든. 널 위해서 내가 허리에 창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기를 즐겨하시는데 그럼 넌 날 위해서 뭘, 무슨 상처 좀 받았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좀 근심하고 염려를 좀 안 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늘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에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돼. 진정한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총장님이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라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들을 많이 맛보는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상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우리가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많은 근심 염려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과 이 몸과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 사람답게 살려고 좀 하려고 하면은 필요해요. 여러분 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에너지고 돈이에요. 사람 노릇을 어디서 가서 좀 해보려고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상의 삶이잖아요. 목숨이 있으니 먹고 마셔야 되고 몸이 있으니 입어야 되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불안이 오는 그래서 쌓아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염려와 근심의 조건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링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남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우리를 또 병들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를 누가 그랬어요? 흔드는 자와 같다.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목숨을 위하지 못하고 몸을 위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단명하게 하고 오히려 몸에 질병들게 하는 일을 깎으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앤터니 플루라고 하는 이 당대에는 최고의 과학자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현대 무신론을 아주 이끌던 주도적인 사람인데 그가 2004년에 갑자기 유신론으로 회심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쓴 책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책에는 유신론에서 무신론,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서게 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 조정 논증이라는 게 Fine Turning Argument.
과학자로서 우주를 살피고 그 구조를 꼼꼼히 따져볼수록 어떤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인간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세밀하게 조종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미세 조종이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미세 조종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를 느끼고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미세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미세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어떤 선교사님하고 우리끼리 만든 말이 있습니다. 궁따리 사바라가 아니라 궁셜이라고. 궁셜이 궁핍과 럭셔리를 합한 말입니다. 참 궁핍한데 럭셔리하게 살아요. 쌓아놓은 것도 없고 크게 가진 것도 없고 사는 걸 보면 럭셔리하게 살아. 그래서 궁셔리. 왜?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거 너무 의지하며 살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더 많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대로 날마다. 또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모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주실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실까?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파내려가 보면 그 밑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하냐면 인간의 존재의 뿌리 속에는 불안이 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피어나게 하는 이 근원적인 실존적인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이 피어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속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안이 왜 생겨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평화는 어디서 왔지? 이런 큰 기쁨은 어디서 도대체 온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쪽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링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피어올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가 링크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을 오히려 에너지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할 수 있도록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책 가운데 이 책 제목이 참 중요한데 뭘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질 혜순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
긍정으로 살아, 부정적으로, 결국 내용이 그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긍정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긍정이 말. 그래서 긍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양식의 링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링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도 간구하는 것이고 간구가 넘어서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 링크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클릭하고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이 피어나게 되는 우리 속에 웅크려 있는 그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좋아하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한 무한한 거기는 풍요로움이 있고 무한한 자유로움이 있고 엄청난 행복이 흠뻑 젖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낭송하는 그런 시편 23편. 그런데 그것을 쓴 다윗의 삶을 보라면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그의 인생의 바다도 크고 작은 끝없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들이 늘 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편 23편의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시를 인생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가? 인생의 부족한 문제, 필요의 문제가 있을 때 채울 수 있는 곳, 소유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부족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얘기하죠. I shall not be wanted. 부족함이 없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찌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고 안전한 곳을 찾고 어디가 안전한가? 한국은 8월 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9월 달에 그럼 한국 간 우리 아내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애들도 둘이 다 거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목자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 가까이 갔다는 얘기. 살다 보면은 서로 찌르고 피 흘리면서 인간관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처를 주고받고 아프고 그 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멀찍이 떨어져서 안 보면 차라리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피해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 원수가 바라보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 가운데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삶을 선택하며 그걸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안정성으로 구축할까? 불확실성의 세대 속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삶,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신 그분을 붙잡게 될 때 진짜 시편 23편은 나의 시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링크되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현재적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피어오를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적 존재로 근본적인 염려와 근심이 피어오를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더 바짝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재료들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불쏘시개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